오늘은 여기 누가 이렇게 아침 삼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훈족과 스키타이 흉노에 관해서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래전에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금 훈족, 스키타이 흉노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 그거 하기 전에 이것도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지금 유튜브인데요. 지금 멕시코 조상이 뭐 한민족과 같다. 그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인골이 발견이 됐어요. 인골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DNA 조사를 했더니 한국인의 DNA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36,0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건너가 호모 사피엔스로 밝혀졌는데,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하고 그거 똑같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살던 이들이 약 2만 5천년 전, 이후에 다른 인류들과의 교류가 끊긴 채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했으며, 2만 년 전에 시베리아, 와 알래스카 지역에 진출했고 그들 중 일부가 미국으로 들어가 현재 미국 원주민이 됐다. 이게 전부 다 여기 동아시아에서 이동했다는 거야. 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오늘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그 훈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훈족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잠깐만요. 훈족이 임은 복희 여화도인데 이게 그 투르판에서 발견됐다겠죠? 투르판의 옛날 지명이 아스타나였다고 그게 아사다리였다고 투르판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국립박물관에 국보로도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복희 여화인데, 여기 이제 복희 씨가 우리나라 인물,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건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낙빙기 선생은 금문신고에서 여기 우임금이 복희 씨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우임금이 복희 씨야.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그게 이제 그 부인이 여화거든요? 우임금의 부인이 여화예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순임금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순임금의 딸이 이름이 여화야. 여화라고도 써졌고, 그 안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여영씨라고도 써졌어요. 근데 여화씨, 여화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록 때문에 금문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임금이 바로 복희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 차치하고 자유관 여기 복희 여화씨가 우리 민족이었는데. 여기 다른 쪽으로 서방 쪽으로 복희 여완 씨가 건너간 거죠. 이게 그거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 복희 여화 종족이 뭐냐면 요걸 대붕이라고 그래요. 대붕 붕새 그 봉황새 말하는 게 봉황새를 이제 대붕새라고 그래요. 봉황새를 그거를 이제 그 수컷을 이제 봉이라고 그러고 암컷을 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성 중심 시대라는 거알 수가 있어. 이게 여성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거를. 왜냐하면 황제 할때그 여자를 황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이 종족 복희와 어와시의 종족을 이제 붕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붕족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풍이족이라고 그래요. 풍이족. 그래서 이제 바람풍자라는 게. 이제 풍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한국 그러니까 한웅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랬어. 그리고 그 하늘 사람 3,000명과 함께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풍백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게 신이야. 그래서 그 풍신인데 풍백은 풍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풍신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메르라든지 저기 뭐 아시리아의 기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최초 지구 여신에 해당되는 티아맛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서풍의 악마라고 불러요. 남서풍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이 치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치우를 남풍의 악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남풍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치우를 남풍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남서풍의 악마와 남풍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 지금. 그래서 자고함 치우도 그렇고 전부 다 풍의적이에요. 치우도 풍의적이고 여기 복희여화도 풍의적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풍백 종족 말하는 게 풍백. 그러니까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 풍백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태슈브라든지 그러니까 그 야외도 풍백이란 뜻이에요. 그게 야외가 풍백이야. 전부 그러니까 야외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뭐 태슈브라든지 또는 그 아다드 이런 존재들이 이시크루, 아다드 이런 존재들이 이제 야외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 존재들이 전부 다 풍신이에요. 풍백이야, 풍백. 그러니까 풍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풍의족과 관련돼 있는데 요 훈이란 말이 이 풍우 발음이에요. 풍. 바람풍자의 발음이 훈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요. 훈족이란 건 풍의족 이야기야, 풍의족. 그런데 요 이제 풍의족과 어떻게 또 관련이 돼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아 요거 제가 엊그저께 보여주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중여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 사슴과 관련돼 있어요. 사슴. 사슴이에요. 상징이. 상징 기호가 사슴으로 되어 있어. 이게 상징이고 중요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중요곤과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중요곤. 사슴과 관련돼 있어. 그리고 자,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 화투인데, 내가 여러분 보여줬을 거예요. 요게 이제, 화투란 말 아시죠? 이게 꽃들의 전쟁이에요. 꽃들의 전쟁인데, 요게 이제 10월 달에 해당되죠. 근데 이제 10월 달이 옛날에 상달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가장.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요 단풍나무잖아요? 10월은 단풍인데, 단풍나무인데, 여기 치우의 상징이에요. 치우의 상징이 단풍나무가 있어요. 치우를 남풍의 악마라고 불렀다겠죠? 근데 치우의 상징이 바로 이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 왜냐하면은, 묘족의 조상이 이게 치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묘족들은, 이제 묘족들이 원래 농사짓는 민족이에요. 묘족들이 농사짓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그 논에서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는 민족이에요. 주로 이렇게 밭농사보다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할때 반드시 먼저 뭘 하냐면 마을에 정착하거나 그러면은 단풍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기 논에다 항상 꺼잖아. 왜냐면 이게 단풍나무가 바로 치우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발음이 단풍할 때 풍이잖아요. 풍. 바람풍자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바람풍과 사슴과 관련되어 있어. 사슴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본어로는 사슴이 뭐예요? 시카잖아요, 시카.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화투 칠때 시카 이야기하잖아요. 시카인데 사슴은 시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카의 발음과 샤카의 발음이 같아요. 스키타이족을 샤카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석가모니 할 때, 석가모니 할 때, 그거를 샤카모니라고 발음해요. 샤카모니.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발음하는데, 저 인도 쪽이라는 다른 데에서는 샤카무니라고 발음해요. 샤카무니. 샤카무니가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석가라는 말이 샤카예요. 샤카. 그 샤칸데 아 발음이 BC 2000년경에 아 발음이 이 발음으로 대체됐다고 그랬어. 그게 아슈타르라는 이름이 이슈타르로 바뀌어요. 그때 여기 보면 여기에 샤카인데 샤카가 시카로 바뀐 거야, 지금. 사슴. 이 사슴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불교 쪽으로 가면은 샤카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티벳이라든지 이런 데 몽고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불교 사원들이 있어요. 그 티벳 불교 사원들. 그 꼭대기가 반드시 꼭대기가 항상 모셔져 있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에요, 사슴. 이게 사슴과 스키타이가 굉장히 관련돼 있는 거야. 샤카문이하고 사슴과 이 사슴이 바로 샤카야, 샤카. 이게 굉장히 관련돼 있다고요. 그거를 먼저 이제 제가 이 설명들을 쭉 했으니까 이게 풍의족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훈족이 바로 풍의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12한국, 여기 나오는, 여기 한당국에서 나오는 12한국이란 게 이렇게 됐다고. 일군국, 산업화국, 수메르국, 동로국, 구모예국, 구막한국, 미리국, 우르국, 선비국, 야운국, 개켄한국, 매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12한국이. 그게 전 세계를 12개의 나라로 잘랐다고요. 여기 이제 천상일자 분야지도예요. 지금 전 세계를 12개의 나라로 해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나라가 여기 정갈자리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이에요. 여기가 갑에 해당돼요.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12개의 종족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여인왕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인왕국이라는 책은, 이게 이제 그, 한 번도 뭐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자동서술법을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써진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이게 여인왕국이라는 책. 근데 제가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것들과 많이 발견된 여기 증거물들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놀라운 책이에요, 이게. 물론 소설이지만은 이거는 어떠한 역사책보다 대단한 역사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12, 12간에. 그래서, 자, 처음에는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북두칠성에서 내려왔는데 태양계의 대표 12개 별자리에서 12성자 의식이 여기에 이제 같이 회합을 해요. 여기 이 12성자의 의식이 회합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중간에 우주 공간에 아주 이렇게 살생과 폭력을 휘두르는 파괴적인 우주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 인간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그게 아리바바라는 거기 우주 경찰들이 전부 다 잡으다가 지구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지구를 감옥으로 사용하게 돼.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저기 그 로즈웰 사건 때 그 붙잡힌 우주인 생포된 우주인과 텔레파시로 대화하는데 그 내용이 그 우주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온 민족들이었는데 12성자 의식들이 다시 태어나게 돼요. 지구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태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2성자 의식들이. 그래서 이 의식들이 12성자 의식들이 나중에 전 인류를 교화하기 위해서 12개의 12성자 의식들이 각각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급이야, 전부 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실렸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졌어, 지금. 똑같은 내용. 그리고 흑표기 모든 종족이 다 나와 있어. 흑표기가 우린 여기 흑표기 발견된 지역에 흑표기란 게자 이제 흑표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한데 어제 내가 그 강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뭐 금문하고 갑골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 자기가 예, 그러니까 교수 모양이야. 그쪽을 연구하는. 그런데 이제 내가 교수들 실적이 교수들이 형편없다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거를 여기 그 흑피오계가 문자가 새겨진 게 있느냐 그걸 그래서 이제 흑피오계가 문자 새겨진 게 많다. 한글도 새겨져 있고 한문도 새겨져 있고. 한문도 새겨져 있고, 뭐,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영어 알파벳도 새겨져 있고, 예? 아까 점성술 기호도 새겨져 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사람이 내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어. 한 번도 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연히 그 강의를 듣고 오는 이 사람이, 그래서 흑피혹이 가짜다, 그거야. 이 사람 주장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게 하나면 한문이면 한문 이런 것만 하나만 써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써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짜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차단을 했어. 글못 쓰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문자라는 게 자, 제가 그 진주 조개 껍질에 새겨진 문자 그거 보여줬을 거예요. 레이저 광선으로 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거기 거북이의 그러니까 배 껍질이 아니라 등 껍질에 새겨놓은 그 문자들 굉장히 그것도 갑골문 형태가 아니야. 갑골문은 굉장히 조잡한 형태야. 그게.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각골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문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전서라든지 해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문명이란 건 그렇지 않아. 모든 문명은 완전히 완벽한 문명이 있다가 그것이 다시 완벽히 사라져 없어져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런 문명이야. 문명은 항상 그리웠어. 항상. 최근에도 그리웠어. 자,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중세 때 AD 5세기경까지는 완벽한 암흑 시대예요. 그런데 AD 5세기경에 그 외발 수레가 발견이 돼요. 외발 수레. 이렇게 그발 하나 달려가지고 이렇게 논두렁길 이렇게 밀고 다닐 수 있는 그 수레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말을 목에다가 줄을 매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목이 콱 감겨버려. 줄에 의해서. 그런데 5세기경에 여기 말 가슴팍에다가 안장, 여기 말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묶는 그 방법이 발견이 돼요. 그 방법은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 BC 2000년경부터 그 방법이 있었는데 까마득이 잊어버려요. 모든 존재들이. 그게 중세 때 일인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게 역사가 계속해서 진화되어 온 걸로 착각하니까 그런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테두리 속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무조건 가짜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 그 우리나라 민족과 관련된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문법의 어순이에요. 어순. 어순이 우리나라처럼 주어 플러스 에? 목적어 플러스 동사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러한 언어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런 대부분 풍이족이야. 스키타이 종족이야. 자, 스키타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 그중 하나가 바스크 종족이에요. 예, 바스크 종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바스크 종족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에스토니아란 나라예요. 에스토니아는 소련 옆에가 있죠, 지금요. 러시아 옆에가 있는데, 에스토니아어 역시 거기 문장 구조가 핀란드어와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아까 한국어하고 그게 같은 계통이에요. 이게.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마자르족. 이 마자르족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말갈족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 헝가리 종족인데 헝가리에 이제 말갈족으로 해석을 하는데 말갈이 무슨 뜻이냐? 말갈이 무슨 뜻이냐? 원래 물길족이에요. 물길. 물길이 말갈로 변한 거예요. 물길. 물길이 뭐야? 그 대호수 이야 여기 커다란 강 말하는 거예요. 물길. 강. 커다란 강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압록이라고 그래. 그거를 중국말로는 야리라고 그래. 압록을. 그거에 한국말로는 아리수야. 그게 바로 커다란 강이란 뜻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강도 아리수잖아요. 이게 전부 다그 아리수 계통의 그러한 민족들만. 말갈족이라는 게 한국 민족이야. 그게 거구리하고 뭐 유민이 섞여가지고 말갈족 유민이 그게 아니라 그. 바로 한국 민족이에요, 말갈족이. 물길족이야, 물길족. 이게, 여기 물길족이라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마자르족이라는 게, 이제, 머저리라고 발음했는데, 머저리. 머저리가 뭐예요? 아, 바보 멍청이가 그럴 때 머저리를 주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어를 못 한다고 그랬다. 이렇게. 헝가리어, 독일, 이제 머저리족이 독일에도 많이 살아 지금.
마자르족, 마자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슬라브어를 못하는 벙어리, 이런 뜻이 돼, 이게.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흉노족하고 스키타이족은 혼혈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혼혈민족인데, 요 스키타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 뜻을 알면 간단해요. 이게 한국말로 색탁이에요, 색탁. 이게 색탁과 색탁이란 말은 동음, 아, 이게 동어, 이게 둘 다, 색과 탁이란 말은 둘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이란 뜻이에요, 성. 이렇게 성체 있잖아요, 캣을. 성이란 뜻이야, 둘 때. 색탁이란, 여기 스키타이는, 요건 색이고, 요건 탁이야. 색탁이야, 색탁족. 그런데 색탁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색탁족이. 그건 너무 간단해. 색탁족이. 고구려의 전신이, 그러니까 지금 우인금에 해당되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선왕의 남편인 구태가 바로 우인금이야. 구태가. 네, 구태의 나라가 색구리 또는 탁구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색탁이야. 색구리 또는 탁구리라고 불렀어. 그 나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고구려야.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뜻과 고도 마찬가지로 높을 고라는 게 뭐냐면 성이란 뜻이에요. 성. 성체. 캣을 말하는 거야, 캣을. 그러니까 고도 마찬가지고 색도 마찬가지고 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성이란 뜻이야, 성. 요 스키타이족이 바로 우인금 종족 말하는 게 우인금 종족. 그러니까 우인금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포키시. 포키시 종족 말하는 게 그죠. 풍족이야. 그래서 원래 종족은 요게 풍이족이라고. 흉노가 훈족을 흉노라고 발음해. 훈족과 흉노는 같은 뜻이야. 요게 바로 풍이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이족. 전부 다 같은 종족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민족으로 쪼개버렸어. 이름을 쪼개놓고 뭘 하고 역사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다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 여기 색탁이란 이야기다.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어? 색탁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 한당국에 보면, 원래 당군이, 그러니까 한당국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 이게 수많은 47대 당군이 유조되었구나를 스스로 알게 돼. 당군이 누구에게 쫓겨나가느냐면, 색부르 당군에게 쫓겨. 그래갖고 색부르 당군이 대를 이어받아. 그 색시잖아, 색시. 그게 바로 색이야, 스키야, 스키타이야. 색시가. 그 색부르 당군인데, 색부르 당군이 고등이라는 사람의 손자야. 그러니까 고씨하고 색시는 같은 거잖아. 지금 고등의 손자라고. 고등의 손자가 색부르야, 색부르. 그러니까 색시하고 고씨는 같은 성씨야. 그 색씨가 뭐냐면은 석씨야, 바로 석씨. 아까 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샤카라고 그랬죠? 그게 석가야, 석가. 샤카가 석가라고. 그게 석씨야. 석탈에 있잖아, 신라에. 석탈에가 흉노족이야. 아시겠어요? 석탈에 있잖아요, 석탈에. 그러니까, 뭐, 거란족, 뭔,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한 계통이야. 전부 다 우리나라 계통이야. 그래서, 여기가, 물론, 여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아있던 부족은 12개의 아까 종족 중에서
12개의 번개 중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이게 문화가 문화를 사랑하는 송나라 부족, 송부족. 이게 송부족이 소나무가 뭐와 관련돼 있어? 아이, 아티스 신화 알잖아요. 아티스. 그러니까 뭐냐, 그 키멜레라는 최초 원초적인 채 모신이 있지. 그 모신이 그 자기 아들이자 연인인 그 아티스를 사랑하지. 그런데 아티스가 새로운 연인이 생겨. 그래서 질투를 해가지고 아티스를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아티스가 스스로 자기 성기를 돌로 찧어가지고 절단을 해버리지. 그래가지고 죽어, 아티스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겨난 나무가 생기는데 그 나무가 바로 소나무야. 그래서 소나무는 아티스 전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송양의 딸이 뭐라고 나오죠? 이제 저기 서선호 아버지가 송양이잖아. 그러면 서선호 원래 성씨가 뭐야? 송씨잖아. 아버지가 송씨니까. 아, 그래서 또 어디에서는 저기 공자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주장 많이 있어. 그 공자도 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느냐? 공자의 아버지 원래 성씨가 송씨야, 송씨. 송나라 사람이었어. 공자의 원래 아버지가 송나라 사람이었어. 원래 아버지가 조상의 조상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공자가 우리나라 송과 소나무와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소나무가. 자, 요건 마자르족 이야기고 핀족. 핀족은 요 핀란드 근처에서 이렇게 사는 종족들이에요. 이게 요 핀족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 자기네들이 우리는 한국과 같은 민족이다 다 주장을 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민족이야. 한국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다 같은 민족이야. 다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만 주장을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우리나라 학자들만 인정을 안 하는 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도대체. 핀족도 마찬가지야. 응? 이쪽으로 사는 사람들, 여기 핀란드 이쪽으로 사는 사람들, 핀족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이야, 영국. 영국 여왕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영국 여왕이 앞으로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영국 여왕이 안동에 들려가지고 안동사과만 뭐 엄청나게 주문해갖고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 여왕이 자기는 은퇴 안 하고 끝까지 왕위를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은퇴 후에 은퇴를 해가지고 한국 안동에다가 지금 땅을 사놨대. 영국 여왕이 안동에. 그래갖고 마지막 말년을 한국에서 살 거라는 거야. 왜 그런지 그 영국 왕실 가문을 보면은 원래는 작센코 브루크 고타 왕조야. 이게 작센코 브루크 고타 왕조. 이게 이제 원래 왕조인데 요게 이제 원래 작센 지방의 이제 여기 독일 지방이지. 이게 독일의 여기 왕조가 예? 독일의 왕조가 그쪽이 독일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련이 많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요 작센코 브루크 고타 왕조였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이제 적이 되면서 왕실을 이제 바꾼 거야. 왕실 이름을. 지금 이제 왕실 종들 원래는 작센코 브루크 고타 왕조야.
그런데 이 왕조가 지금 현재 유럽의 모든 왕들, 유럽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모든 왕들의 왕족들이 전부 다 한국 계통이야. 우리나라 후예들이 가서 모든 유럽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계층이 전부 다 우리 민족들이 가서 지배를 한 거라고. 그리고 영국 여왕이 그걸 알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역사를 알고 있겠지, 지금. 알고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마지막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럽의 왕조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계예요. 자, 우리 이 백마 이야기했죠. 계속 끊임없이 백마 유니콘이야, 지금 백마 유니콘. 사자. 아, 전부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야, 지금. 예, 사자는 누구냐면은, 누구 상징이냐면은, 아시타르 여신의 상징이야. 그 아시타르라는 이름에서 아사달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아시타르, 금성 여신. 금성 여신이 상징이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요 백마는 알라, 알라신의 상징이 백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여기 유럽 왕족까지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야. 이게 전부 다 그런 왕족들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